안녕하십니까. 고지병 맛집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미니 클럽맨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니 쿠퍼 차량들은 디자인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수입 차량인데 저렴하고 예쁘고 운전하기 부담 없는 사이즈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승차감하고 고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넣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장담컨대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을 무조건 누르게 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미니를 보시는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클럽맨은 2세대가 15년식부터 나오는데 초반에 나온 것들을 좀 피해주시고 17년식 이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형은 고질병이나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패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격은 1,000만 원 초반대부터 1,000만 원 중후반까지 쓰시면 좋은 차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미니 2세대가 일반인이 보면 요즘 나오는 신형이랑 디자인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2세대 구매하셔서 영국 국기 모양 유니언체 K램프 바꿔끼시면 얼핏 보기에 신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이 신차급은 4,000대니까 1,000만 원 초반으로 가성비 누리시면 좋습니다. 미니쿠퍼의 고질병, 열을 많이 내서 냉각수를 많이 흡입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크롬링, 은박지 벗겨짐, 윈터쿨러, 인아웃 실링, 누유, 엔진 마운트 고질병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미니의 단점은 작은 차체에서 나옵니다. 작고 소중한 엔진룸이 꽉꽉 차 있어요. BMW랑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BMW의 주행 성능도 가져왔습니다. 차가 진짜 빠릅니다. 하지만 이 엔진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과열이 굉장히 잦아요. 냉각수 소모가 굉장히 빨리 되거나 오버히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본네트를 열어서 안쪽에 검은 부분 거기에 하얀 게 묻어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은 잡았지만 소음은 못 잡아서 시끄러운 거에 예민하신 분들, 이 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수납함, 실내 공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교환을 하는 부위거든요. 여기도 볼트가 있고 여기 반대쪽 이쪽에도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느낀 건데 승차감 진짜 안 좋다. 그냥 뭔가 좀 답답하고 시트도 되게 딱딱하고 진짜 스포츠카를 좀 함축시켜 놓은 느낌?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승차감이 많이 개선되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반 미니쿠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느낌? 잘 모르겠습니다. 미니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니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차가 예뻐서 보러 오셨다가 나중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차가 승차감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차감이 좀 많이 별로네요. 저 토할 것 같아요. 멀미 나요. 미역사 같아요. 주행 성능은 운전하는 재미는 있다. 그리고 이게 차체가 작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달려도 다른 차량들, 일반 승용 차량들 100km로 달리는 듯한 그런 무서운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자, 방지턱. 아, 제가 미니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승차감이 진짜 너무 안 좋네요. 뒷부분이 가운데가 막혀있는데 네, 이런 느낌입니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전차주분이 다음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판매되어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를 남을 위해 이것저것 수리해서 판매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쁜 것만 보고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견뎌야 할 무게가 굉장히 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뻐서 차를 보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기에 내가 사려는 차의 단점, 고질병 등은 잘 파악하셔서 훌륭한 소비, 가치 있는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